방이라 하기는 좀 민망한데. 원래 가게 오픈하고 여기 안에서 먹고 잤어요. 아이랑 둘이서. 아, 여기 1년 정도. 여기서 원래 아이랑 둘이서 이제 자고 했었어요.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랑 같이 있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씻는 것도 그냥 여기서 씻었어요. 샤워하고. 아, 화장실에서? 네. 나름 샤워기도 달아져 있거든요. 또 근데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면 가게 일을 더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아빠랑 갔다 올게. 오픈 당시에는 혼자 24시간을 했어요. 저기서 뭐 의자 같은 거 펼쳐놓고 졸면서 주문 들어오면 하나 치고 또 졸면서 주문 하나 치고. 그럼 지금 한 1억 정도 매출 나오시면 마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나 30% 정도 돼요. 2,500에서 3,000 정도? 네. 투자금 회수는 다 하신 거예요? 회수는 진작에 다 했죠. 배달 전문점이다 보니까 사업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들었어요.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대중화하고 다 해서? 네. 아, 잘 되셨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일단 자영업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렵다는 걸 알고 시작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자영업은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떤 거 바르시는 거예요? 로션입니다. 로션만 바르면 좀 그러니까 바세린 조금 섞어서 바릅니다. 그러면 좀 더 효과가 좋나요?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 운동 하시는 거예요? 네, 운동 한번 하고 가게로 가요.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네. 저희는 24시 매장이기도 하고 야간 쪽분들이 5시, 6시 사이에 퇴근을 하세요. 제가 또 교대를 해줘야 되고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육아를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지금 혼자서 애기를 키우시는 거예요? 예. 4년 전에 이혼을 해가지고 부모님도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데가 없고 이제 혼자 제가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혼자 육아하시면서 예. 운영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몸이 진짜 운동하시는 네. 일단 제가 건강해야 제 자식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가게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체력이 돈이다. 체력이 돼야 됩니다. 지금 몇 개 하시는 거예요? 한 19? 20? 21개 22 23 20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좀 하니까 좀 더 되네요. 어떤 거 적으시는 거예요? 운동한 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턱걸이, 힙스, 아령 이렇게 운동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아, 독학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총 몇 세트 하시는 거예요? 세트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보통 한 20분 정도. 짧고 굵게 휴식 시간 간격을 짧게 해서 웨이트인데 유산소 느낌으로 최대한 세트 술만이에요.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아, 24시간 매장이라고 하셨죠? 네. 새벽에는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이 시간은 그래도 한 개씩은 들어와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시는 거예요? 예. 2년 넘게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 사장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아, 예. 저는 하시고 예. 지금 2년 동안 하루도 안 쉬신 거예요? 예. 하다 보니까 정이 돼가지고 안 하면 이제 오히려 몸이 근질근질해요. 인터뷰를 지금 휴식 시간 20초밖에 못해서 짧게 짧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산에서 아구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6살 최재욱입니다. 36이세요? 8살입니다. 운동 많이 하셔서 그런지 되게 동안이시네요. 아,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인터뷰 끝났습니다 지금. 예. 네.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가게로 가봐야죠. 지금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1억 정도 나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사하신 지가?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사장님 이거 저도 적었거든요.
이거를 예. 빼고 아닌가요, 이렇게? 이건 뭔가요? 그때 생각나는 거나 뭐 책 읽고 좀 괜찮았던 부분들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제가 아... 예. 좋은 책을 읽어도 막상 그 순간에만 괜찮은 책이다, 괜찮은 내용이다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내용이 있으면 프린터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리마인드 합니다. 사장님 좀 되게 엄청 독하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1년 만에 이렇게 1억이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저희 세무사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참 네.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아구찜집인 거죠? 네. 애기는 지금 자고 있는 거죠? 자고 있어요. 아. 미리 준비는 다 끝내놨기 때문에 옷만 입고 가게로 와서 가게에서 이제 같이 아침 먹고 학교로 갑니다. 아.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시장 보러도 가야 되고 가까운 데 배달하면 배달도 제가 직접 뛰기도 하고. 아... 매일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기분은 좀 어떠세요? 새롭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저는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어제는 과거고 미래는 불투명한 거니까 오늘을 잘 살면 과거도 훌륭한 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런 마인드예요. 아. 강의 엄청 가깝네요. 여기에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살 중짜기 하나 있어요. 네. 가게가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네요. 네, 제가 잘 때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자녀분은 혼자 육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장사하시면서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힘든 적도 많았죠.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적도 있었고 현실을 막 또 피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고아원에 잠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물림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책임을 져야 되고 저 아니면은 봐주실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한번 잘 헤쳐나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장사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계속 장사를 했었어요. 한 13년 동안. 아, 그래요? 네. 잘 되는 적도 있었지만 동업하다가 잘못된 적도 있었고 코로나 때 타격을 크게 입어가지고 문을 닫고 대부분 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무너졌어요. 요곡절이 많았네요. 네. 아, 제가 받겠습니다. 네. 24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출근하자부터 그냥 바로 시작이네요. 그냥 끊은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뼈아구찜 1인 있습니다. 기사님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출근하시면 퇴근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네. 5시에 나와서 점심시간쯤에 퇴근해요. 볼일을 좀 보다가 저녁에 다시 나와서 피크타임 때 같이 좀 융화되고 다시 또 퇴근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아이랑 시간대가 제일 겹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원래 야간 일을 오래 했었어요. 아이는 아빠의 자는 모습밖에 못 보고 아이가 갈 때는 아빠가 없고 그런 상황을 아이가 한 지금 9살인데 6살 때까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랑 같은 시간대에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원래면 저기 안에 방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방이라 하기는 좀 민망한데 원래 가게 오픈하고 여기 안에서 먹고 잤어요. 아이랑 둘이서. 아, 여기서? 1년 정도. 이사한 지 얼마 되신 거예요? 네, 이사한 지는 이제 한 2, 3개월밖에 안 됐어요. 휴먼투리 사연 주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한 제가? 4개월 정도 됐어요. 아, 그때 계속 여기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자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촬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어느 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예. 네.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씩 피곤하고 이러면 잠깐 여기서 자고 이러면 이쪽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여기서 원래 아이랑 둘이서 이제 자고 있었어요. 너무 좁은데요? 예. 좀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랑 같이 있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을 따로 구하게 되면 아이는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자야 되고 저는 가게를 혼자 봐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무조건 내 시야에 보이는 곳에 있자. 같은 공간에 있자. 그럼 애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케어를 해줄 수 있을 거고 아이 입장에서도 항상 아빠 옆에 있으니까 좀 마음을 네. 좀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시스템이 갖춰지고 체계가 잡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장님이 이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네요. 이제 3분의 2는 오토로 돌아가고 3분의 1 정도만 제가 간여를 하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들 덕분에 제가 육아와 뭐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여기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씻는 것도 그냥 여기서 씻었어요.
샤워하고. 아, 화장실에서? 네. 나름 샤워기도 달아져 있거든요. 아. 또 근데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면 가게 일을 더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빨리 좀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아, 가게 모든 걸 전념할 수 있으니까. 네. 오픈 당시에는 제가 한 두 달 정도는 혼자 24시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주문이 뭐 많이는 안 들어왔으니까 저 혼자 저기서 뭐 의자 같은 거 펼쳐놓고 졸면서 주문 들어오면 하나 치고 또 졸면서 주문 하나 치고 새벽 시간대가 주문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네. 시간에 들어가면 막상 먹으면 시킬 거 없거든요. 아~ 먹을 게 없어요 별로. 그러면 손님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그런 과정이 몇 개월 반복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자리 잡히더라고요. 아,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 맞습니다. 과자는 뭔가요? 저희 직원들이 간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항상 오. 네, 커피와 간식은 늘 뒤집어 놓으세요. 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 한 3일째 하면 없어요. 아, 이게 아구찜이에요? 네. 아구찜만 파는 건가요? 아구찜, 대구불찜, 알고니찜, 해물찜, 새우찜, 꽃게찜. 아. 양념은 다 똑같아요. 아. 들어가는 재료가 선택하는 거. 아. 이렇게 일하시다가 다녀분 오시면 같이 식사하시고 등교하고. 네, 맞습니다. 배달은 아, 원래 안경 쓰시는 거예요? 네, 제가 눈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아, 어떻게 하다 근데 배달집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이 가게를 오픈했어요. 코를 하기에는 좀 네. 그런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하고 포장만 하게 돼. 네, 오히려 더 잘 됐죠. 많이 시켜 드셨으니까. 아... 오히려 배달로 선택을 하면서 배달에 딱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쌓이고 잘 쌓여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거네요. 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살 소자 있습니다. 55,000원짜리. 여기 사장님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보면 어떠신지 궁금해요. 배달기사들 편하게 관심하고 많이 챙겨주시고 시간 맞춰서 음식도 따뜻하게 넘겨주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아... 여기 몇 분 남았어요? 9분 남았어요. 여기가 지금 부산이잖아요. 네. 원래 부산 분이신 거예요? 네, 저는 부산 토종입니다. 부산에서 막 음식 장사하신 거네요. 네, 제가 여기 오픈 전에 기사님으로 일도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기사 일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이제 배달 전문점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네. 주방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 과정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저도 주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잠시 열심히 쳐보고 예, 수고하세요 하고 가고 아... 네, 그런 과정이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사실 기사로 먼저 일을 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 네. 때문에 배달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아무래도 기사님들하고도 고려관계가 좋았었어요. 그럼 지금 한 1억 정도 매출 나오시면 마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나 30% 정도 되는 거예요. 아, 2,500에서 3,000 정도? 네. 투자금 회수는 다 하신 거예요? 회수는 진작에 다 했죠. 배달 전문점이다 보니까 창업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들었어요.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대중화하고 다 해서? 네. 내년에 이제 3개 정도 분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잘 되셨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파이팅!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볶는 거예요? 네. 삶아서 볶으면 봄 양념을 풀고 네. 국수와 양념을 같이 졸이면 콩나물하고 해산물의 간이 되게 양념이랑 재료들이랑 따로 놀면 안 돼서 간이 돼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고해. 수고했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예. 기사님이 배정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콩나물이 들어왔습니다. 한 개당 7kg거든요. 하루에 50kg 넘습니다. 평일날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 차례 간다 이제.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잘 잤어? 어. 식사는 보통 어떤 거 드시는 거예요? 평범하게 밥 먹어요. 저는 이제 주로 요리하고 이제 간 볼 때 조금씩 계속 먹거든요.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 같은 거를 감지를 해야 되고, 또 제 음식이 질려버리면 손님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회전율만 생각하고 가게에서 살짝 벗어나서 손님 입장이 되면 돼요. 그 시선으로 내 가게를 계속 봐야 돼. 항상 그런 마인드로. 네. 아, 이게 식사예요? 네. 다시 또 밥 먹어요? 이걸 다 먹는다고? 우리 건데? 아, 같이 먹는다. 소라야. 응? 바람 쓸러 갈까? 응.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바다 쓸러 가요. 마당은 어떤 것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주민분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여기는 주거지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네요. 저도 민폐를 끼치는 부분도 있고, 또 백종원님 책을 읽다가 그분이 이제 처음 가게를 했을 때 자기 가게 100m를 쓸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것도 있어요. 쓸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이 되고, 이해를 해주시고 네. 열심히 해라 오히려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요 골목은 제가 다 쓸고 있습니다. 한 100m 정도? 네, 쓰는 김에 그냥 골목 전체를 다 쓸고 있어요. 지금 그럼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네,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루도 빠짐없이 무조건 해야 돼요. 하루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꼬매도 하네.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써시는 거예요? 아, 씁니다. 매일 씁니다. 공차 하도 많아가 자고 나도 지금 쓰려고 이제 와서 뽀이 네. 청소하고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이요. 자. 15포인트. 포인트는 한 번씩 맛있는 거 사주고. 몇 포인트야? 1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 아, 30포인트.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사장님이 진짜 엄청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렇죠. 좀 보시면 어떤가요? 독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아. 유튜브, 부끄러워? 오랜만에 이거 부끄러워? 어. 가자 이제. 한번 입고 와요. 학교 재밌어요? 네. 우리 학교에서 특별한 거예요. 어떤 거? 공연도 하고 뭐 부스 체험도 막. 이거는 삼촌이 주는 용돈. 요거 학교 나중에 감사합니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네. 이거야 저금 통에 저장해 놔야지. 애기 이렇게 보내고 나면 좀 어떤가요? 고맙죠. 제가 뒷모습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디 아픈 데 없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여기 전포동 보안관이십니다. 네. 여기 사장님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좀 보시면 어떤지.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동생이고 이 동네에서도 어르신들부터 애들까지 신음을 다 얻어가지고 진짜 이래. 왜냐하면 아침에 24시간 하면서도 그 피곤한데도 동네 청소 다 해주고 모범을 첫째 보이고 이러니까 동네 분들이 좋아하죠. 물론 나도 마찬가지. 오래오래 네. 같이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맛있어. 시장가면 어떤 거 사시는 거예요? 야채랑 살이,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들, 고춧가루, 마늘, 그런 게 시장께 좋아요. 안녕하세요. 촬영하러 가요? 휴먼 스토리 촬영하고 있어요. 휴먼 스토리.
가시오. 여기서 어떤 거 사시는 거예요? 사리를. 아구찜 먹을 때 감자사리, 떡사리, 수제비사리. 누나 냉장고가 꽉 찼네. 이메이커 때문에 그래. 냉동실에 딴 건 없나? 수고해. 네네. 네. 올라오면 안 돼? 아, 안 돼. 근데 이쁘잖아. 마늘. 밤마늘. 뭐 추가로 바라는 거 있어? 새로짜리. 좋은 거, 고기. 좋은 거. 여기가 이제 단골 가게예요? 네. 아. 오픈할 때부터 양념 재료들은 거의 여기 다 사는 거예요. 계산서 8월달을 9월달로 한 개씩 사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나도 세무사에 갖다 주니까 어? 중간에 안 빠진대요. 아침 시장은 항상 활기차네요. 예, 여기 오면 기운을 받아요. 시장 분들은 항상 활력이 넘치니까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오면 항상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여기 사장님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보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 요즘 보기 더운 젊은이죠? 젊은이답지 않게 네. 열심히 살아요. 책임감 갖고. 오늘 안녕하세요. 이사하시네요. 대파도 알아주세요. 와, 대파 진짜 좋네요. 여기 사장님 아구찜집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멋있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또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 자, 수고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양배추 두 개만 주시지. 두 개만. 예. 아니, 저 아저씨는 찍어서 우리 집. 아, 너무 예쁘셔 갖고 찍고 있는데. 저 찍어 주라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건 다 외상으로 사시네요. 아, 네. 아, 오래 거래하고 친해가지고 이제 그냥 문자로 계산서 보내주시고. 아... 네.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엄청 기네요. 네.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면 하루를 진짜 알뜰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좋아요. 아... 이건 뭔가요? 제일 중요한 해산물. 이거 생 오만둥이. 네. 아침에 이렇게 다 들어오네요. 네, 항상 좋은 물건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사장님 오토바이 키. 어, 예. 네, 잘 탔습니다. 사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네, 고생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하시면 하루하루 일상이 쳇바퀴잖아요, 사실. 네. 지루하고 힘들 때 좀 어떻게 버티시는지. 저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하루 세 끼 잘 먹고 뜨신 집에 잘 살고 그걸로 만족을 해요. 더 이상 막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다 가지려고 하면은 인간은 우주를 가져도 부족하다 하거든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울에 다 달아서 하시네요. 네, 저희는 다 드라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도 비슷한 양과 비슷한 맛을 내야 되도록. 아, 일정한 맛이 나야 되니까. 네. 직원분 원래 어떤 일 하셨었어요? 원래는 병원 일 하다가 요식업 들어온 지는 이제 5년 차 됐어요. 저는 네. 몸으로 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활동 있게 있는 게 하루 사는 기분도 들고 지금 이제 형님 걸 이어받아야죠. 아, 사장님 말고 형님이라 그러네요? 네, 형님이라고 해야 돼요. 사장님이랑 칭호 안 좋아하십니다. 아, 진짜로요? 네. 형님. 아우야. 아우야. 형님. 내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까? 아구찜집은 보통 매출이 어때 가장 많이 나오나요? 저녁 5시부터 8시 사이가 제일 잘 나와요. 아. 하루 매출의 한 30% 점심때 나오고 나머지 70%는 다른 시간대에. 네. 그럼 24시간 기준 얼마 정도 파는 거예요? 평일 기준으로 300만원 그리고 주말은 400에서 500, 점심때 100만원 나머지 시간대 200만원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대중화를 시키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좀 어린 나이 분들도 네. 드실 수 있도록 맛이라든지 순살아구찜이라든지 파리 같은 것도 넣어 먹을 수 있게끔 피자처럼 토핑식으로 자기가 원하듯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먹혔던 것 같습니다. 아까
큐마 스토리 많이 보셨다는. 네, 구독자입니다. 어떤 거 많이 보셨어요? 다 봤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들, 희망을 갖고 사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여기 사장님 되게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예, 네, 제가 처음부터 봤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사시고. 지금은 좀 마음이 놓이는데, 전에는 조금 짠했죠. 그만큼 잠도 안 자고 노력해가지고 네.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아... 혹시 기사님 아침에 막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배달 기사님들 좀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 잘 버는 사람들은 한 1000, 평균적으로 뭐 한 4에서 600 정도. 기사님들도 수입이 되게 그만큼 열심히 뛰어야죠, 시장. 네. 안전운전 하시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 형님 2분, 2분만요. 촬영한다고 계란찜 만들랬어. 부산에서는 제일 맛있는 아웃집이에요. 부산에서요? 네, 제일 맛있습니다. 부산에서요? 아니지, 부산에서 전국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보통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가게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아, 모든 일을? 예. 나중에 이렇게 장사해보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장사해야 되니까 이걸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31입니다. 몇 년 목표 잡고 계신가요? 형님 몇 년이면 될까요? 몇 년이면 분점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관리자입니다. 네. 직원에서 관리자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장의 혜택을 주고 싶어요. 가게만 성장하고 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동료분들이 자기 가게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 혼자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동료분들이 다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명자네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네요. 네, 정말 감사하죠. 직원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올라올 수 없었어요.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먼 스토리 화이팅!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예. 오늘 좀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많이 긴장도 했는데 너무 편하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대화도 많이 해주시니까 지금은 진짜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진짜 머리가 하얘져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12월 3일에 휴먼스토리 출연진분들 다 같이 모이니까 그때 또 꼭 참석해주세요. 네, 같이. 그때 진짜 특별한 이벤트 없으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겸사겸사 서울 상봉도 한번 하고.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고생하시는 힘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한테 좀 힘들 수 있게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 일단 자영업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렵다는 걸 알고 시작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자영업은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본인 인생으로 신념을 가지시고 원리 원칙을 고수하세요. 그 순간에는 좀 흔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원리 원칙을 지키면 반드시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오죠, 시오. 네. 우리 시오. 아들. 네, 아들. 아버지 이렇게 찍고 계시는 거 잠깐 보고 갔지만 마지막 영상 편지 한번 시오한테. 앞으로 이게 또 추억의 영상으로 남을 거잖아요. 시오야, 엄마 아빠랑 그런 일이 있어서 너한테 뜻하지 않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었다. 자고 있는 너의 모습 보면서 아빠가 많이 후회하기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다. 미안한 마음도 많지만 그래도 너를 키우면서 그 상황 자체가 아빠를 성장시켜줬다. 오히려 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철없는 아빠를 철들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아빠가 더 잘할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 고마워. 건강해져서 고마워. 사랑한다, 제시오. 휴먼스토리 화이팅!